거기에 있어가지고 켰습니다. 자, 먼저 거기 커뮤니티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죠.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마이크를 바꾸라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예전에 구독자 조사했을 때는 바꾸지 말라가 압도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이크 소리 바꾸지 마라가 27%, 바꿔라 20%, 그리고 뭐 바꾸든 말든 뭐 상관없다 53%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뭐 바꾸든 말든 상관없다도 그냥 지금 마이크 소리 뭐 바꾸지 마라 쪽으로 봐야겠죠. 뭐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뭐 구독하고 뭐 계시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80%죠. 80%가 그냥 마이크 이대로 해라 이러건데, 아니 저도 뭐 막 녹음해 놓고 막 다시 막 듣고 뭐 수정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한번 녹음하고 그냥 올리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뭐 단어 틀린 것도 많고 말하는 도중에 뭐 각본도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들으면은 뭐 만약 동영상 10개다 그럼 뭐 한두 개는 잘 안 들릴 게 녹음된 경우도 있어요. 뭐 그날 컨디션도 나쁘고 아니면 뭐 실수해 가지고 뒤에 소리를 더 줄여야 되는데 뭐 못 줄이고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냥 안 들리면은, 아 그리고 시스템 따라 또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데서는 아주 생생하게 또렷하게 잘 들리고, 어떤 거로 누르면은 진짜 뭐 뒤에 배경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그 설정, 자기가 그 뭐 유튜브 설정이나 뭐 자기가 보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기타 등등 설정 문제니까요. 설정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뭐 안 들린다 중간에 그러면은, 아 그거 막 어떻게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들으시면은, 궁금하시면은 앞으로 돌리면 이제 다시 자세히 들으면 들리긴 들리거든요. 근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아 뭐 또 안 들리면 그냥 또 뭐 하나 헛소리 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예. 아니 가끔가다 댓글이 이제 뭐 마이크 좀 바꾸세요, 제발 마이크 좀 뭐 소리 안 들려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그렇게 소리가 진짜 뭐 못 들을 정도로 안 들리면은 댓글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뭐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은 한 뭐 100명 중에 뭐 한 명 두 분이니까, 근데 뭐 물론 그 한두 분이라서 뭐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제 잘 들리게 좀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목소리를. 솔직히 뭐 일부러 아 이제 녹음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아 이제 녹음하니까 뭐 어떻게 멋진 말을 해야지, 이제 녹음하니까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키고 막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전에 그 봉준호 올렸었잖아요, 봉준호.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일이 제가, 일단 제 채널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100% 답글을 달아드린다는 거. 간혹 가다 이제 댓글이 이제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댓글이 만약 100개가 달린다, 그러면 저한테 뜨는 게 뭐 한 90개 정도밖에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렉인지 뭐 어떤 건지 몰라도.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뭐 갑자기 막 3개월 있다 갑자기 이제 댓글, 3개월 전 댓글 이제 딱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100% 제가 답글을 달아드린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영화 채널인데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썰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예, 정치라는 게 뭐냐, 정치라는 게 도대체. 정치 얘기를 뭐 무슨 영화 채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어디 정치 채널을 만들어야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정치는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얘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뭐 그냥 노시는 분들은 놀면서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라 그러면 한 20대, 10대, 20대, 뭐 30대까지 뭐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솔직히 그 나이에 정치에 관심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할게 많잖아요. 할 게. 안 해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만나야 되고, 뭐, 어? 게임에도 미쳐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게임도 하고, 뭐 영화에 미쳐서 영화를 뭐 24시간 보기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뭐 정치인들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뭐 어쩌건 그냥 뭐 뉴스에서 몇 줄 나오는 거 보고 아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정치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일 전쟁 난다 그래도 걔네들은 이제 오늘 밤에 여자친구 만나서 놀고 뭐 오늘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오늘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뭐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젊으니까 피가 막 펄펄 끓는데 지금 무슨 그리고 세상 보는 눈도 없고 일단 세상 보는 눈이 없어요. 경험이 안 쌓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슬금슬금 이제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 아 전혀 관계 없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결국은 다 정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다 보입니다.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 범위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화 채널인데 왜 정치 얘기를 하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없죠. 정치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제한도 없고 뭐 농담 따먹기 하다가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 됐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정치 성향,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마치 영화는 뭐 개인 취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러는데 한 20년 전, 뭐 10년 전이면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뭐 좌파 있고 우파 있고 난 좌파야, 난 우파야, 뭐 정치 성향 진짜. 이해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무슨 시대냐? 저게 지금 영상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게 뭐냐면은 대만 요번에 총통선거 있었었잖아요. 저게 이제 바로 대만 저 투표법이에요. 대만 투표법 개표죠, 저거는. 자 연결된 얘기니까 계속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만은 투표하고 그 투표소에서 바로 저렇게 끝나자마자 바로 각 투표소에서 바로 저렇게 개표를 합니다. 일단 저렇게 이제 1차로 저렇게 딱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옆에서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한 장 한 장씩 들고서 재확인하면서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이러면은 저기 이제 칠판 앞에 저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씩 볼펜으로 긋는 거예요. 발열정 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투표수를 집계합니다. 집계하고서 이제 각 투표소에 그 투표 숫자를 다 이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산해서 나오면은 정확한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당연한 거고. 당연하잖아요. 저렇게 아니 그날 투표를 하고 그날 투표소에서 개표를 저렇게 해버리면은 중간에 누가 장난칠 치려고 해도 장난칠 시간도 안 나오고 장난칠 수가 없어요. 장난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0%예요. 0%. 그날 투표하고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하고 그날 바로 각 투표소에서 숫자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가 없죠. 예. 근데 자 한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한국. 자, 한국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유일한 사전선거라는 걸 합니다. 사전선거.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해. 뭐 선거날 당일날 뭐 선거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날짜를 며칠 더 줘가지고 투표율을 올리자. 말은 그럴듯해. 근데 방금 전에 대만 선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거 방식인가. 만약에 1월 5일이 선거일이라면은 사전선거 뭐 한 1월 1일 날 해요. 1월 1일 뭐 1월 2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본선거일까지 3일 동안 그걸 보관을 합니다. 예, 보관을 해요. 3일 동안 보관을 한다니까. 엄청나죠? 그 사이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물론 또 여기서 뭐 또 순진한 분들은 아유 그래도 뭐 3일 동안 뭐 CCTV도 달고 뭐 경찰 입회하에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고 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웨더 카르텔이라는 그 다큐를 보시라고. 그 다큐를 보지 않더라도 그 다큐는 그냥 수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일 뿐이고 그 전부터 얘기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공론화되다시피 그 영상도 한 지금 한 100만 회가 넘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예전 그 지금 총선 때 그렇게 많은 180석인가 뭐 나왔잖아요. 저쪽에서. 그때 그 이거 잘못된 선거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또 웨더 카르텔을 보거나 아니면 이 투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말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그 생각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도 다 뭐 가족이 있고 뭐가 있는데 다 공정하게 하겠지. 아니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이상한 게임이에요. 사전 선거라는 게 들어오면서 세상에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본투표 때 딱 하고서 투표함 이동,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투표함을 이동해서 개표장으로 갖고 간다니까? 갖고 가서 거기서 다 쏟아가지고 거기서 세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세도 되는데 이상한 뭐 개표기, 와이파이에 달린 개표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모르는 분들은 관심 없거나 이런 걸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10분만 투자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그런데 이제 뭐 정치 성향 뭐 이래가면서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 성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지금 예전처럼 뭐 널널하게 뭐 얘가 돼도 좋고 제가 돼도 좋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총선 몇 달 안 남았죠.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시작부터 불리한 게 이 선거 지금 이 사전선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지금 현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쪽에 그 180석 걔네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선거 원래는 폐지해야 되거든요. 폐지하고 그 법을 바꿔가지고 저기 대만처럼 저렇게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투표하고 거기서 바로 다 저렇게 수거표 해가지고 합치기만 하면 되거든. 간단한 거거든. 저렇게 하면 절대 중간에 뭐 누가 뭐 진짜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렇게 해서 뭐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괴상한 사전선거하고 며칠 쉬었다가 계속 보관하다가 또 그 개표 장소로 또 들고 오고 차로 이동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지금.
무슨 뭐저 투표지가 이제 재검표를 한 거예요. 재검표를 했는데 거기서 막 저 조작한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 맞히느라고 나중에 예전에는 이제 전산으로 조작했거든. 전산으로 지금 컴퓨터로 막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뭐 정치 성향이네. 뭐 무슨 영화 채널에서 정치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게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물론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은 다 의도가 있으니까 전 그렇다고 봐요.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분탕 놓고 이런 그 부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야, 뭐 그걸 믿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응? 진짜 IQ 한 60 이상이면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들. 그러니까 그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동이. 그래서 그 공산당 애들이 그렇게 선동 하는 거고. 선동 그리고 프레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하는 게 그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친일이지 뭐 너 일베지 뭐 너 제일 웃긴 거 너 이찍이지 뭐 이런 거. 아니 친일이면 어때? 지금 2024년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왜 그렇게 자꾸 지령받은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그 착한 습성을 노리는 그런 선동 방법. 그러니까 너 친일이지, 너 뭐 일베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버리면은 잘못한 게 아닌데 뭔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주눅든다 그럴까?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또 심지어 또 그 쓰레기 미디어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몇 개 뉴스 한번 띄워주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순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채널에서 자꾸 영화 얘기 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무슨 이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기 상황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 정치랑 연결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업을 이게 1, 2년 친 게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오죽하면 저도 그랬었는데 예전에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게 예전에 이제 뉴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두환 나오면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29만원 막 이랬다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걸 믿는 거지. 뉴스에서 이제 그러면은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사적이고 저런 앵커들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거짓말 하겠어? 뭐 저런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가면서 계속 선동이 되는 거지. 진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TV에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저 TV에 나왔다는 거는 벌써 이제 수백만을 앞에 놓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마 거짓말 하겠어?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지 단순하게. 그러면서 이제 선동이 되고. 근데요, 좀만 알아보시면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작업을 꾸준히 쳐온 거예요, 지금. 그 배후에는 당연히 이제 아시아 먹으려는 중국이랑 그 밑에 이제 동생 북한이 있고 그 이념적으로도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중산층들 다 없애고 위에랑 이제 하층민들만 이렇게 딱 남겨놔가지고 중산층 다 무너뜨리려고 그 부동산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요. 중산층 무너뜨리려면 제일 1번이 그 부동산이거든. 부동산 한 방에 가거든.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걸 부정한단 말이야. 이걸 대한민국을 우리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 힘들게 이렇게 일궈낸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한 방에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쳤는데, 예전엔 그런 게 먹혔지. 뭐 부자들을 뭐 족쳐야 된다, 부자들한테 뭐 세금을 더 얻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맞아.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부자들은 뭐 만약에 뭐 10억 버는데 뭐 세금 1,000만 원 못 내? 막 이러면서 단순하게 생각했죠, 예전에. 근데 이제 그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세금을 많이 낼수록 그 부자들 밑에서 일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계산법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눈에 뭐가 씌었었던 시절. 저 위에서 뜯어내면 그 밑에 직원들이랑 걔네들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장난질 하는 거지. 이게 바로 공산당 수법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TV 같은 데 나와서 막 그냥 서민들 위하는 척, 여러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힘들게 일하는 사람 막 가서 연탄도 날라주고 막 이러면서 막 쇼하면서. 근데 사실은 걔네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은 그게 다 밑으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밑으로 다 퍼진다, 서민들만 죽어난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건물주들. 건물주라 그래서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이런 거, 요즘 뭐 아파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종부세다 뭐다 이래가지고 막 더 거들려 그러면은,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은 누구야? 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군데요? 다 일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월세 올라가고, 그 사람들 전세금 올라가고, 보증금 올라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선동하면서. 근데 이제는 안 먹히지.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지금 인터넷에 뭐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댓글 부대라고 봅니다. 댓글 부대라고 봐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띠고 이렇게 그런 글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딱딱 그냥 보이는데. 자,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23분이 넘었네. 또 너무 길면 또 끝까지 안 들으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